제가 마이크, 제가 저희 회사 소개, 사업 소개를 하는데 왜 다들 나가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역시 재미 뽑기에 그 저희 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도 박병윤 교수님께서 분명히 이제 한국의 저커버그의 탄생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좀 순진하게 말씀을, 감히 말씀드리면, 정말 저희 팀은 페이스북의 복음 같은 큰 회사를 만들어서 적도 않는 한국의 저커버그가 되고 싶습니다. 물론 이 순진한 생각 덕분에 사업 계획서도 굉장히 순진하게 읽혀주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저희도 아시다시피 저희 그 앱을 개발하고 신규 런칭한 지 이제 한 달 남짓 되는 스타트업 회사입니다.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요. 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는 대가로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5,000만 원 당첨의 기회를 모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5,000만 원 당첨의 기회가 이 사업 계획서 안에 숨어 있으니까 차근차근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기획하고 개발한 S링커라는 그 스마트폰 앱은요, 스마트폰용 단체 메시지 플러스 정보 소통이 되는 그런 앱 서비스를 말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많이들 뭐 문자 메시지, SMS나 MMS를 통해서 그 기업이나 어떤 단체에서 보내고 계시는 그 메시지를 받고 계실 텐데요. 저희가 이쪽에 좀 착안을 해서 그 기획을 하고 지금 사업화한 모델입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말씀을 좀 잠깐 드리면, 카카오톡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 갈게요. 저희 카카오톡 같은 경우 2010년 상반기에 서비스 시작을 했고, 2011년 12월에 네이버 1 방문자 수를 앞서게 됩니다. 그리고 2012년 3월에 가입자 수 전 세계적으로 4,200만을 돌파하게 되고, 그리고 2012년 4월에 5천억 원 밸류에이션으로 920원에 투자를 유치하게 됩니다. 이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1대1 문자메시지 시장, 즉 개인과 소통에 있어서의 어떤 헤게모니를 가져온 그 앱이라고 보면, 그러면 과연 1대다 문자메시지 시장에서 이른바 좀 단체 공지를 하거나, 그리고 기업에서 뭔가 사용자들에게 안내해주는 그 툴은 과연 어떤 게 있을까? 아직은 지금 그 특별히 주도권을 가지고 있거나 이것에 대한 새롭게 선보일 서비스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에 좀 초점을 맞춰 기획 개발을 했고요. 지금도 그 많은, 지금 여기 오신 많은 분들, 지금 첫 번째 그 IR을 하셨던 회사도 분명히 자사를 널리 알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피부과 혹은 그 피부 관리실 통해서 자기 상품을 알리고 싶어 하는데, 심지어 지금 많은 대기업부터 지금 1층에 있는 뭐 커피 전문점부터 옆에 있는 식당, 그리고 제가 몸을 잡고 있는 단체에서 저에게 이번 주에 무슨 행사가 있으니 알려주고 싶은 공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몸을 잡고 있는 종교단체에서도 어떤 특별한 행사 있을 때마다 뭔가 보내주고 싶고, 그러니까 알리고 싶은 니즈는 충분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이메일이나, 저희가 스마트폰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메일이나 그리고 스마트폰에 약간의 광고나 혹은 트위터 기업 계정을 만들어서 계속 알리고 합니다. 또 하나 SMS나 MMS 통해서 계속 적극적으로 뭔가 좀 알려주고, 그리고 계속 좀 커뮤니케이션 하기 원하는데, 그나마 효과적인 그 SMS, MMS도 사실 이메일보다는 좀 개봉률이나 연락률이 높긴 하지만, 많은 사용자들로부터 이제 스팸 취급을 당하거나, 그리고 또 SMS는 최대 40자 밖에까지 안 가죠. 또는 MMS 같은 경우는 뭐가 멀티미디어라고 하는 이렇게 메시지 서비스는 그림 하나 붙였더니 한 통에 200원씩 합니다. 그러니까 만 명에게 보내면 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굉장히 좀 비용이 비싼 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저희는 아직 공식 발표는 없지만 약 5천억 원에 육박하는, 그리고 넘어서는 그 시 기장 규모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관해서 저희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지난달입니다. 지난달 기사에 이제 국내 스마트폰 사용 가입자는 2,700만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이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약속장에서 기다리거나 혹은 심지어 화장실에서까지 손에서 놓질 않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그 사용 패턴을 보면, 의외로 주변에 많이 보셨겠지만 뭐 음악이라든가 뭐 게임을 많이 하는 것은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료 및 정보 획득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자기가 몸을 담고 있는 단체의 소식을 계속 찾아가서 자발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즉 스마트폰 사용자의 대다수는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보거나 나와 관계 있는 단체의 소식을 자발적으로 찾아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S링커는 스마트폰으로 내 자신이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와 공지 안내를 저희 스마트폰 앱 S링커 앱에서 한 곳에 모아서 보여주면 얼마나 간단하고 편할까 라는 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컨셉은 카카오톡처럼 스마트폰 사용자를 카카오톡 안 쓰면 안 계시잖아요. 국민 앱이라고 부를 정도로 쉽고 간단하게
그리고 네이버 앱에 그 스마트폰 얼마나 화면이 자꾸 답답합니까? 검색을 하고 나면 검색값들이 내가 정확한 그 검색어를 넣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검색 결과는 저 밑에 가서 있고 찾아보는 너무 힘든데 PC만 편하지 않죠. 그러니까 원하는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받아보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저희 앱 내에서도 좀 더 재미있고 좀 더 자주 찾을 수 있는 그런 앱을 컨셉을 좀 잡았습니다. 저희 스마트폰 앱의 그 큰 특징, 그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컴퓨터죠. 그러니까 내 손 안에 컴퓨터이기 때문에 PC만큼 많은 응용 형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도착하는 것, 즉 이메일이 도착했든 아니면 SMS 혹은 다른 형태의 사용자 공지, 내가 무엇을 받았다는 알 수도 있고 발송자도 알 수가 있게 되고요. 즉 이게 새로운 매체를 인정받게 되는데 이 장점은 사실 사용자와 발송자 모두 충족하게 됩니다. 이 장점들을 다 좋아하게 되고요. 즉 이 스마트폰 장점을 그대로 녹여서 저희가 앱을 하나 스마트폰 앱 니즈에 맞는 앱을 만든다면 사용자와 발송자 모두 사랑을 받는 서비스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S리그 본격적인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간단히 좀 줄여봤는데요. 저희 S링커는 사용자, 그 스마트폰 사용자가 원하는 채널을 선택하고요. 그 채널을 선택한 것을 통해서 자신에게 유용한 정보와 혜택과 그 재미를 S링커 메시지를 통해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간단하게 지금 다 까시력 저희 설치해 주십사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구성을 해봤는데요. 저희 스마트폰 S링커 앱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한 해 메시지가 도착하게 되고요. 그러면 앱을 실행해서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타임라인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 타임라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보게 되면 지금 그 오늘의 명원님이 보내준 그 게시글들을 볼 수 있고요. 게시글을 쭉 보고 나서 아 이제 오늘의 명원이 나한테 그 오늘의 명원이라는 채널이 나한테 그 이런 게시글들 어떤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를 조금 받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메시지는 저희 S로또라는 모듈이 달려 있는데 이건 뭐냐면. S로또를 터치하시게 되면 약 한 1초에서 2초 정도 있다가 지금 자동적으로 6개의 행운 번호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행운 번호가 저희 그 앱 내에 그 내 행운 내 선물함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행운권에 있는 6개의 번호가 이번 주 추첨하는 나눔 로또의 번호와 일치하게 되면 저희는 지금 해당 서비스를 하죠. 5천만 원을 1등 상품으로 걸고 있고요. 저희가 정식 서비스를 하게 되면 1등 금액을 1억으로 좀 올릴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제휴자가 붙어서 저희가 특정 프로모션 기간 사용자를 모으기 위해 1등 당첨 금액을 10억 원으로 걸 예정입니다. 저희가 왜 이런 프로모션을 하냐면 저희 사용자가 20만이든 30만 혹은 100만들을 모아놓고 저희끼리 100만 명들끼리 어떤 사용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어떤 저희 서비스 내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사용자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같은 그 목요일 지금 이 시간에 이 번호를 받게 되면 내일 모레 있는 이 번호가 추첨되지 않습니까? 이건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 번호가 맞게 되면 저희는 이제 1억 원의 상품을 주는 그러니까 즉 공짜 로또를 저희 서비스 내에서 발급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는 저희가 뭐 가진 돈이 많아서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이건 사실 그 광고비 저희 서비스 내에서 광고가 들어가게 되는데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광고비를 사용자에게 나눠주고 싶은 니즈가 있는지 나눠주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용하시는 뭐 10만 명, 20만 명, 100만 명들께 쪼개서 100원, 50원을 드리게 되면 별다른 사용자들에게는 큰 이익은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이것을 함께 모아서 이것을 모아서 소수의 분들께만 드려보자라는 컨셉으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를 이용하면 약간 재미도 느낄 수 있고 기대감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광고를 보는 데 대한 자기 시간 투자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저희 시스템 내의 의도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오늘의 명언이라고 하는 채널을 제가 그 관련 글을 봤는데요. 이것은 지금처럼 두 번째 내비게이션 메뉴를 터치하면 지금처럼 채널이 쭉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수신하겠다라고 체크한 것 중에 하나의 글이 보인 건데요. 그러면 이 채널은 무엇이냐? 제가 S링커를 설치하고 제가 이 채널의 글들이 좋을 것 같다. 제가 받아보고 싶다라고 해서 자발적 수신 설정을 하거나 또는 그 오늘의 명언, 그러니까 지금 이걸 설명드리기 전에 다음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어떤 특정한 기업 채널이 온라인 회원들을 가지고 있느냐, 5만 명, 10만 명 전에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잘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라인 회원이라는 것은 일단 저희
저희 서비스에 가입을 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즉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수신요청을 하지 않아도 전화번호 연결을 통해서 바로 그냥 그 채널 발송자와 수신자가 연결되는 자동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좀 이해가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고양CC라고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채널이 있습니다. 고양CC는 고양 컨트리 클럽인데 퍼블릭 골프장입니다. 근데 그 이 고양CC에 제가 메시지를 받아보게 된 이유는 제가 에스링크 내에서 고양CC의 채널을 수신했거나, 두 번째로 고양CC에 제가 가입되는 기준 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양CC가 보내는 메시지는 자동적으로 받아보게끔, 물론 이것조차도 고양CC의 채널이 너무 스팸식으로 너무 다량으로 보내고 나를 귀찮게 하면 채널로 들어가서 수신 설정을 체크를 지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널 발송자는 지금 고양CC에 그 메시지를 보내시는 분은, 그럼 스마트폰에서 일일이 다 그 많은 내용을 넣어야 되느냐? 아닙니다. 웹에서, 저 웹에서 에스링크.com으로 로그인하셔서 웹에서 발송하시면 사용자들이, 그 채널 수신자들에게 알림의 형태로 그 메시지가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이 채널이 되고 싶고 어떤 이 채널에 대해서 어떤 니즈가 있는 그 군들을 저희가 좀 뽑아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가입 회원들의 휴대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SK증권 같은 경우 약 5만 명의 회원, 온라인 회원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 회원들 5만 명을 잘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특히 모바일 쪽으로 좀 잘 풀어내고 좀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우편을 보내보기도 하고 혹은 SMS로 뭔가 좀 초대나 어떤 서비스 안내를 했는데도 좀 스팸 형태로 사용자들 굉장히 반감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가입 회원들의 휴대전화번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기능 기업이나, 또 현재 SMS나 MMS로 뭐 와인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건강식품 되는 광고를 보내고 있는데, 사실 내용적 한계와 또 비싼 비용 때문에 사실 좀 멈춰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요. 또 하나 15초 CF 광고도 하고, 그 다음에 잡지나 신문 광고 여러 가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고객들과 접점을 좀 마련하고 싶어하는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사실 그것만으로도 좀 매체가 좀 부족하다 느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로 들어오게 돼서 좋은 정보와 함께 자사의 서비스와 상품을 소개하면 좀 더 노출도 되고 사용자들이 많이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니즈가 있는 기업과 혹은 주변에 있는 소상공인들까지 포함이 되고요. 두 번째 그 이건 좀 간단히 표현하면 비영리 단체인데요. 제가 가입하고 있는 모임이나 동호회, 뭐 커뮤니티, 뭐 카페 많지 않습니까? 그것과 함께 종교단체 이런 분들은 분명히 그 제가 이제 그 가입을 했으니까 전화번호가 있는데, 제가 그 커뮤니티의 그 수장이라고 하면 저 그 이번 주에 뭐 등산이 있다든가 어떤 그 별도의 행사를 좀 고지하고 싶은데 사용자들에게 잘 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알리더라도 SMS나 MMS로 알리고 있는데 비용이 들어가죠. 비용이 단체니까 비용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약간 고립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그 이분들의 니즈를 담아서 저희 서비스에 와서 SM 통해서 알리면 사용자는 수신하게 되고 이 소식을 전달받게 된다는 그런 기능입니다. 또 하나, 요즘 1인 미디어, 뭐 개인 미디어 이슈도 좀 많은데요. 기존 그 파워블로거 그리고 트위터 만 명 이상의 팔로우를 들고 있는 개인 그 미디어를 생산하고 편집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지금까지도 굉장히 정말 블로거나 그 다른 매체를 통해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에스링을 통해서도 뭔가 계속 지속적 영향력을 발휘하면 어떨까?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계정을 통해서 약 10만에서 15만 명의 팔로워만 있다면 그들에게 뭔가 영향력을 제공할 수 있고, 또 하나 이들을 통해서 액션을 뭔가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그러니까 이른바 좀 제가 주에 뭐 2, 3일씩 여행 정보를 올립니다. 제가 가서 좀 좋았던 곳들에 여행 정보를 쭉 올리고, 외국 여행도 갔다 온 거 사진도 좀 올리고 쭉 올리게 되는데, 이 고객, 그 여행 정보의 채널을 수신하겠다는 사람은 분명히 여행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잠깐 제가 보내는 여행 정보를 좀 받아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 그 여행 정보와 함께 제 채널로 광고하고 싶어하는, 예를 들어 대형 여행사가 나타납니다. 자사의 여행 상품을 광고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면 저희 에스링크를 통해서 광고 영입이 들어오게 되고 그 광고비의 일정 부분을 CP와 취업하게 되는, 그러니까 사실 블로거나 뭐 트위터 뭐 10만 명 이상 뭐 팔로워 드리고 있다고 돈 버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는 에스링크 내에서 어떤 그 컨텐츠 생산력이 우수한 분들께 수익구조를 만들어주는 그런 생태계를 조성을 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